자, 66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체크하는 것부터 체크하고 그리고 문제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회사 이름이 주페인 펌퍼입니다. 여기에 밑줄 꺼주시고요. 우리 회사는 펌퍼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자, 큰 문제 1번에는 뭐 체크할 거 없네요. 큰 문제 1번은 체크할 거 없고, 자, 그리고 큰 문제 2번. 큰 문제 2번은 월 바뀐 거 보면 되겠죠. 9월, 10월 달에 바뀌었네요. 여기에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10월 넘어가고, 됐고. 큰 문제 3번에도 역시, 월 바뀐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달, 10월 달 있네요. 3번. 그리고 11월 달, 월에 바뀐 거 체크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5번. 큰 문제 4번에는 체크할 거 없어요. 자, 큰 문제 5번입니다. 큰 문제 5번. 위에다가 데이터 체크라고 적어주세요. 데이터 체크. 이렇게. 나중에 큰 문제 5번 하시기 전에는 데이터 체크를 꼭 해 주십시오. 자, 다음. 큰 문제 5번은 결산입니다. 결산은 자동과 수동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자동과 수동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놈은 이자에 관련된 말이네요. 수동입니다. 일반 연표에 입력해야 되네요. 그리고 대손충당금, 이거 자동입니다. 결산 자료 입력에 있어요. 자동. 다음, 감가상각비네요. 이것도 자동입니다. 자동. 결산 자료 입력 항목에 있습니다. 적어주시고. 자, 다음 1번입니다. 단기 1월부터 6월까지 원재료 매입액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인가? 첫 번째,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가 없죠? 거래처가 없으니까 거래처 원장 아니고 전기분 뭐뭐뭐, 그리고 유동, 비유동 이런 말이 없고, 이렇게 계정 과목이 하나 딸랑 나와있네요. 나와있기 때문에 이놈은 총계정 원장, 총계정 이렇게만 적어놓겠습니다. 다음, 부가세네요. 부가세는 뭐 신고서 그리고 합계표 그리고 매입 매출장 요 순서로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말과 비교하여 3월 31일 현재 유동자산 증가액은, 자,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가 없고, 이게 보니까 전기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전기 뭐 또는 유동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산 재무 제표의 재무 상태표입니다. 결산 재무 제표의 재무 상태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회하는 순서, 지금 총계정 원장이나 요놈이나 요놈은 다들 교주님의 말씀해 보시면 제가 조회하는 순서, 이 원리에 의해서 순서대로 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제가 정확하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조회할 때는 꼭 이 순서를 이용하셔서 요거 적어 놓으시고 그 자리에 가서 찾으시면 한 번만에 정확하게 찾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시면 대부분은 한 번, 진짜 많으면 한 두 번만에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체크해 놓고, 그리고 우리가 실기부터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0점짜리네요. 자, 큰 문제 1번은 여기죠. 기초정보 등록이나 전기본 재무제표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의 매출거래처를 추가 등록하시오. 자, 이거는 거래처를 등록해란 말이죠. 따라서 이게 보시면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눌리셔서 여기에서 하나씩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거래처 코드 한번 볼까요? 거래처 코드가 147번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몇 번? 147 엔터. 다음 회사 이름 한번 볼까요? 회사 이름 한성공업이네요. 한성공업. 자, 그리고 자, 동시라고 되어있죠? 동시. 보고 이렇게 사살 치시면 됩니다. 3번.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있죠?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대표자 이름 있네요. 이한성이죠. 이한성.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업태, 도매, 종목, 기계네요. 업태는 도매, 종목은 기계. 혹시 잘못하시면 요 찍으면 다시 찍으시면 됩니다. 기계. 그래, 주소네요. 주소,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면 됐죠. 그래서 이 주소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편번호 적지 마시고요. 자, 나머지는 없죠. 나머지 우리가 입력했는 거 체크 한번 해볼게요. 그래처 코드 입력했고, 그래처명 입력했고, 유형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했고, 업태, 도매, 기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이름과 주소 다 입력했네요. 그래서 1번 문제 그래처 등록은 여기까지 되네요.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려요. 우리가 방금 여기까지 주소까지 입력했는데요. 여기서 빠져놓지 마시고, 빠져놓으실 때는 엔터까지 꼭 치셔서 해당 라인은 마치고 나서 이렇게 그 밑에 칸에 떨어진 다음에 커서가 이렇게 그 아래쪽에 떨어진 다음에 ESC로 빠져놓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처의 신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라는 계정 과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시오. 이거 계정 과목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여러분,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이 있겠죠. 여기 보니까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자, 여기다 치시면 됩니다. 먼저, 자, 먼저 코드가 229번 229. 자, 그랬더니 여기로 바로 내려오죠. 바로 내려오고, 계정 과목은 프랜차이즈. 계정 과목은 프랜차이즈. 자, 계정 과목을 적으실 때 여기에 적으면 안 적혀요. 그럼 오른쪽에 있죠. 사용자 지정 계정 과목 여기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엔터. 자, 그리고 성격은 일반이네요. 일반은 1번. 그리고 현금 적용 1번에다가 이렇게 가맹점 현금 적용 1번입니다. 여기가 현금 적용이죠. 여기가 대체 적용이고, 현금 적용 몇 번에? 1번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큰 문제 1번에는 어렵거나 힘든 게 없어요. 빠져놓고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 및 누락이 발견되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자, 일단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뭐 틀렸다 그러네요.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있죠. 요거 눌러주시고, 자,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여기에서 먼저 생과 공과가 틀렸다 그러네요. 세금과 공과가 틀렸다 그럽니다. 쭉 찾아보니까 따따따따당 세금과 공과 여기 있죠. 요 돈이 틀렸네요. 540만원이 아니라 450만원이네요. 그럼 여기다가 4500불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자, 통신비가 없네요. 없고 입력 90만원 입력해야 되네요. 입력 누락. 여기에다가 통신비라고 치시면 돼요. 통신비 치면 나타납니다. 요게 얼마? 900불 이렇게 됩니다. 자, 됐고, 자, 여기서 하나 살펴주세요. 생각해주세요. 자,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바뀌면은, 자, 요거 조금 큰 문제 1번에 뜨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이 손익계산서 내용이 금액이 바뀌게 되면 어떤 돈? 단기 순이익이 바뀌어요. 단기 순이익이 바뀝니다. 자, 13100불이죠.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적어 놓고, 예, 손, 잉,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야 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와서, 여기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라고 있죠? 단기 순이익, 여기 있네요. 이거 13100으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돼요. 확인했더니 지금 바꿀 거 없네요. 맞죠? 그러면 요겁니다. 28100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서 증기본 재무 상태표에 가요. 여기서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있어요. 28100불. 예, 맞네요. 자, 이거는 고칠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만 고치시면 됐네요. 자, 이 문제는 제가 하나 우리가 전산회계 1급에서 큰 문제 1번입니다. 전산회계 1번 큰 문제 1번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은 간단하네요.
자, 요거 우리 요번 시간을 통해 또 공부를 한번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어떤 거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길을 가고 있는데 여보게 하고 어르신이 한 언뜻 표정을 봤더니 한 1원 정도 넘어 보였어요. 여보게, 예, 자네 톤 한번 들어봐 이러더라고. 그랬죠. 왜 그러세요? 하고 일단 들어보게나 해서 지긋하게 연세 수 있으시고 점잖으신 분 같았어요. 뭔가 필요해서 손을 들어 바라는 것에서 손을 오른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여보게 그 손 누구 건가 이래 물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1번 들기 싫다 할배야. 2번 할아버지 와 그래요. 3번 제 손인데요. 여러분들 같으면 몇 번으로 대답하겠어요? 제 손인데요. 잘 보세요. 에이? 자, 제 손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항상 공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잘 봅니다. 먼저 이게 보면 원가 명세서 있죠? 예? 자, 이게 그냥 원가 명세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 명세서입니다. 됐어요? 두 번째, 손. 손익 계산서 있죠? 전기분은 다 빼고 손익 계산서 있나요? 손, 잉.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대, 재무상태표. 됐어요? 이 순서관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누구 손이라고? 제 손인데요. 됐어요? 제, 제조원가 명세서. 됐어요? 손, 손익계산서. 되셨나요? 잉,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대, 재무상태표. 되셨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치실 때는 이 순서대로 고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이게 전기분 재무제표를 고치는 순서였습니다. 제 손인데요가 됐나요? 두 번째입니다. 자, 제조원가,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를 바꾸면 뭘살 하나 기억해서 손익계산서를 바꿔줘야 되고, 손익계산서를 바꿔주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바꿔줘야 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바꿔주고 나면 재무상태표를 바꿔줍니다. 이 과정을 제가 두 번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어이?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 한번 눌러주세요. 되셨나요? 이거 놓으면 잘 틀려요. 제조원가 명세서 눌러셨어요? 자, 연습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요거 우리 임금 있죠? 임금 있나요? 자, 요거 2000만원으로 바꿔봐요. 2000 엔터. 바꾸셨어요? 자, 요거 본대는 얼마였어? 1억 뿔뿔이었죠? 자, 여기 단기 순이익 한번 보세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한번 보세요. 93500 뿔이죠? 예? 요거를 이 뿔뿔로 바꿔볼게요. 20 뿔뿔. 바꿨죠? 이 돈 바뀌었죠? 98500 뿔이죠? 이거 기억하든지 적어 놓든지 해야 됩니다. 이 금액이 다음에 써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98500 뿔입니다. 됐나요?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빠져나와요. 자, 방금 우리가 무엇을 바꿨나요? 제조 원가 명세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된다고? 손익 계산서입니다. 제 손이잖아요. 맞죠? 손익 계산서 눌러주세요. 어떠냐면, 자, 여기 보면 제품 매출 원가 있죠? 있어요? 요거 눌러주세요. 여기 보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습니다. 있나요? 자, 여기 얼마였어요? 98500불. 맞죠? 이래 바꾸고, 자, 요 돈을 바꾸게 되면은 이 돈이 바뀌어요. 이 돈이 한번, 요 지금 131이죠? 이 돈 바뀝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바뀌었죠? 8100이죠?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돼요. 한두 개 고치고 하나 기억하고, 한두 개 고치고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8100이죠? 빠져나와요. 제 손, 그 다음에 뭐? 잉, 잉 있죠? 눌러주세요. 자, 어떤 거? 여기 보면 단기순 이익 있죠? 기억했던 게 8100불이었죠? 8100불. 했나요? 요 내용을 바꾸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게 바뀌어요. 23100 돼 있죠? 예, 돼 있어요. 이거 기억합니다. 23100. 마지막으로, 어디 가요? 제 손인데. 여기죠? 예, 요거 눌러주세요. 2월 이익잉여금 있죠? 여기 아까 얼마였어요? 23100이었죠? 이랬을 때
여기에 대차익이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에러가 났죠? 네. 연습이니까. 됐어요? 네. 자, 빠져넣으세요. 자, 이러면 이게 끝이 나는 거예요. 자, 혹시 실수하신 분이나 안 되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여보게, 자네 손 들어보게. 손 들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 손인데요. 라고 말씀해야 된다 그랬죠? 자, 제 손인데요가 순서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 테니까 실패하신 분 새로 한 번 더 해보겠어요.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 눌러주세요. 나타났어요? 예? 네. 자, 이번에는 원재료비 있죠? 예? 원재료비를 한번 바꿔보겠어요. 단기 원재료 매입액 있죠? 요거 있나요? 요걸 한번 바꿔보게요. 요거 55뿔뿔로 바꾸겠어요. 바꿀 수 있죠? 예? 네. 자, 요 하나만 바꾸겠어요. 하나만 바꿔볼까요? 확인. 자, 그러면 어떤 게 바뀐다 그랬어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게 바뀐다 그랬죠? 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93500뿔. 맞나요? 네. 적어놓든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935500볼 빠져나와요. 그럼 끝났고, 제조원가 명세서가 끝나면 무엇을 눌러야 됩니까? 제 손인데.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손익계산서. 됐어요? 네. 자, 어떤 거? 여기 제품 매출원가 있죠? 요거 누르면,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있죠? 네. 요거 놈을 바꿔줘야 됩니다. 어떤 거? 93500볼. 바꿨죠? 예? 네. 예, 확인. 자, 물론 이것만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것도 바꿔라면 바꾸면 됩니다. 됐어요? 네. 저는 한 개만 고쳤어요. 그냥 되겠어요? 네. 자, 다음 이거 바뀌게 되면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단기 손이익이 바뀐다 그랬죠? 네. 13100불 맞나요? 네.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13100불 빠져나와요. 제 손잉 이번에는 뭐?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있죠? 이거 눌러주세요. 자, 어떤 거? 요는 바뀐다 그랬죠? 요 단기 순이익 있잖아요. 단기 순이익 칸을 뭐? 13100불 엔터. 자, 요 금액을 바꾸면 어떤 게 바뀌어요? 요 금액이 바뀐다 그랬죠? 28100불 됐나요? 28100불 빠져나와요. 그리고 재무상태표 눌러주세요. 자, 여기에 뭐? 28100불 엔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차 차익이 발생 안 되면 정확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빠지는 거 일단 이거 하나 알아주세요. 알아주시고, 자, 연결된 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정기분 손익계산서 있죠? 예? 자,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 눌리셨나요? 네. 제품 매출원가 눌러주세요. 눌리셨어요? 자, 기말 제품 재고액 있죠? 네. 있어요? 네. 요거를 1500만으로 한번 바꿔주세요. 기말 제품 재고액을 1500만으로 바꿔주세요. 바꾸셨죠? 네? 커서가 안 들어간다고? 기말 제품 재고액 1500만으로 바꾸세요, 이거. 안 돼요? 네. 마음의 눈을 뜨고, 한번 다시 한번 바꿔보세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나는 바뀌는데. 안 돼요? 와, 그렇지. 자, 확인하세요. 자, 이거 안 바뀌어요. 이거 바꾸려면 어디서 바꿔야 되는가 하면 ESC 하세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있죠? 어? 네. 거기서 못 바꿔. 정기분 재무상태표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거 보면 제품이라고 있죠? 예? 네. 요거를 1500 바꿔보세요. 엔터. 바꿨나요? 요거 1500로 했었어요? 네. 빠져놓으세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한번 가보세요. 확인.
찍어보세요. 짠짜리 짠짠 짠짠 바뀌어있죠?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여기서는 안 바뀌어요.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이거 전산액이 2급에도 나와요. 전산액이 2급에서는 기말 상품 재고액으로 나와요. 그러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뭐 상품의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어? 지금 우리가 제품이니까 제품을 바꿨고 전산액의 2급에서는 상품으로 나와요. 그럼 상품 가격을 바꿔주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다음. 자, 마지막입니다. 자.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요. 출발입니다. 자, 지금은 한번 보세요. 자, 뭐가 틀렸다 그럽니까?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 및 누락이 발견되었다. 이래 됐네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재손인데 이렇게 다 봐야 돼요. 하지만 정기분 손익계산서가 오류가 있다. 발견됐다. 손익계산서만 고치라면 손익계산서만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자,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고쳐란 말은 뭐를 고쳐란 말입니까? 정기분 손익계산서 한 개만 고쳐란 말입니다. 문제가 이해가 되나요? 그런 말 말고 정기분 손익계산서가 잘못됐다.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하면 손익계산서만 고치면 안 돼요. 손익계산서, 손익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나머지 것들을 다 고쳐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손익계산서를 수정하시오. 이 문제와 손익계산서를 수정하고 관련 재무제표를 수정하시오. 란 말은 나머지 것들도 다 고쳐란 말입니다. 이 두 개의 문제는 의미가 전혀 달라요. 이해가 되나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정기분 원가명세서를 고쳐란 말은 원가명세서 하나만 고쳐란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정기분 원가명세서를 수정하고 관련 재무제표를 수정하시오. 이라면 제, 손, 인, 대 나머지 4개 다 틀린 게 있으면 다 고쳐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됐어요. 다음, 자, 정기분 원가명세서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뭐? 재손인데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손익계산서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맞아요? 그러면 재정원가명세서는 빼고 손인데만 고치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음. 만약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잘못됐다. 관련 재무제표를 고쳐라 이러면 뭐? 인데 두 개를 고치시면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나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내가 하다가 보면, 자, 이게 재무상태표까지 가고 나면 이게 대차차익이 발생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자, 안 돼야 되는데 이게 대차차익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면 버려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1번 문제에 이 문제가 놓으면 참 많이 틀립니다. 이게 많이 틀리는 게 아니라 불확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대차 차익이 발생되니까 이 본인이 답이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맞추려고 계속 깔딱깔딱깔딱 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한 20분씩 갚입니다. 이 점수가 몇 점짜리입니까? 4점짜리죠. 4점짜리 20분 시간 써갖고 나머지 것들 어떻게 풀래? 못 풀어요. 자, 모든 실기는 내가 두 번을 했는데 못 풀겠어요.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죠. 네. 맞잖아요. 어떻게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내가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버려야 되는 거. 문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 문제가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문제는 무조건 버려야 돼요. 이 문제 뜻이 무슨 말인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문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했어요. 했긴 했는데 두 번이나 했는데 자꾸만 봐가 틀려요. 그 문제도 버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100점 만점에 100점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문제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문제를 읽어봤는데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게 한 두세 번 읽어봐도 아 도저히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 그럼 이 문제 못 풀어요.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은 풀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문제는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알아. 문제 보니까 이해도 되고 풀었어.
풀었는데 답이 자꾸만 틀려. 두 번을 풀어봤어. 자, 그런데 또 틀려. 두 번 풀었는데 틀리면 그 문제는 X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 계속 가지고 깔짝깔짝 하시면 타임오버, 시간 부족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낫네요. 만약에 이게 제 돈인데 네 개를 고치는 것이었다고 가정해요. 그렇게 놓으면 시험지만 확정률이 뚝 떨어져요. 왜? 이거 보면 본인이 답이 틀린 거 알거든. 맞추려고 계속 깔짝깔짝깔짝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자, 10분 나는 3분 남았습니다. 난 아직 실기 3번 문제 풀고 있는데 3분 남았습니다. 이렇게요. 시간 초과로 다 떨어져요. 점수에 맞게끔. 이건 4점이잖아요. 맞죠? 4점짜리는 4점에 맞게끔 시간 안배를 해야지. 이거를 한 20점짜리처럼 시간 안 배분을 해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를 결국은 못 푸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거 전산에게 1급에서 큰 문제 1번은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지금 문제는 쉽네요. 나머지 게 증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다 고치는 거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증기분 재무상태표 이 네 개를 다 고치는 문제가 나오면 그의 그회 시험의 합격률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4점짜리니까 맞은 만큼 점수를 줘요. 맞은 만큼 점수를 주니까 한 2점 이래 틀리더라도 까딱 없습니다.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 포기할 때는 냉정하게 포기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다시 하면 되잖아요. 맞죠? 시간이 모자라면 어차피 안 되는 거고 그때 포기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한 5분 남았어요. 아까 전에 포기했던 게 도대체 뭐였지 하고 풀어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